이렇게 해서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네. 이렇게 돌돌돌 말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조금 더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센스를 가지고 한 번씩 알려주세요. 센스를 지금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시면 예쁜 시커라고 애쓰리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아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히카의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네.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위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론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지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지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거기에 12레벨 이상의 염색과 모분 쪽에는 이제 버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S4.5와 아쿠아프레틴 A를 세 펌프를 믹스해서 제가 도포했고요. 또 이 모분에서 좀 손상이 약간 있는 부분에는 N과 아쿠아프레틴 A를 믹스해서 1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면 10분 도포하고 나서 CS컬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더 자연방치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늘어지죠. 좀 정확하게 환원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N과 파워와 핫 오일을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굉장히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건강연합 5분 자연관 찬 후에 담수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mm로 그대로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가 들어가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이렇게 더블로 해서 머리가 많이 사는데 이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셋, 옆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에서, 네, 빗을 그대로, 네, 올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요즘은 시코라고 이렇게 하는지 어때요? 시코라고 에스코라 하면서 탑 부분에 볼륨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숨을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때요? 건조만 되면 돼요. 그다음에 위로 올렸다 누르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블라우스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스커트입니다. 수건 한번 날려주시고요. CS 컬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많은 컬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핑카는 첫 뜸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예,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려주면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자, 완전 건조됐죠?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붓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트 파트입니다. 자트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22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리시면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죠?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네,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롱기가 있어서 피카의 그 덮개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열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롱펌이 22mm가 컬이 걸려요? 하는데 걸려요. 강하게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 에스컬에서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그대로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 툭툭툭 올라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몇 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고 연예인 도끼를 덮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가려주세요. 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인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건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22mm로 미스하겠습니다. 수분이 건조됐으면 폴리도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파트 네, 22mm입니다. 자, 22mm를 그대로 네, 아이롱하고 빗하고 붙여준 상태에서 얘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톡톡톡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첫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뜸 없이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좀 더 코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가려줬죠? 그 다음에 잡으시고 아이롱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가려주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해서 가려주시고 자, 제가 조금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거를 여기 한 번 더 잡을게요. 잡으시고,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려주고 놓으신 다음에,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길어요. 피카도 봉이 깊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돼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샴푸하고 타월로 드라이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로 해서 지금 나온 결과치예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예, 털감도 좋고 예,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해서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네,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바람, 찬바람 네, 이렇게 돌돌돌 말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조금 더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컴.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가 어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척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천천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뜨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기가.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네,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그러면 끝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끝을 다 하면 이게 끝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좀 건조가 되시면 아직 조금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예, 32mm로 예,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요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네, 수분이 네,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어때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전은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32mm입니다. 32mm를 가지고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네, 건조해 주시고요.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네, 돌려주세요. 자, 끝까지 첫 뜸이 없습니다. 티커는 첫 뜸 없이 네, 끝까지 다 들어갔으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건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아직 수분이 살짝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건조될 때까지 얘는 회전을 하면서, 예, 이렇게 펼쳐주세요. 예, 건조를 기다리는 거겠죠? 네, 조금 더 예, 건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휙, 휙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건조되기를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으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샴푸 후에 예,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32mm 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체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빗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까지 그냥 돌려주세요. 끝이 다 맞물려버리면 이 상태에서 연행된 것들을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지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 덮개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자체가 덜해서 네,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로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필터와 함께 하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네,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거기에 12레벨 이상의 염색과 모분 쪽에는 이제 버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S4.5와 아쿠아프레틴 A를 3퍼프를 믹스해서 제가 했고요. 또 이 모분에서 좀 손상이 약간 있는 부분에는 N과 아쿠아프레틴 A를 믹스해서 1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면 10분 도포하고 나서 CS컬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자연방치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늘어지죠. 좀 정확하게 환원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N과 파워와 핫 오일을,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보시고, 지금 N과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2차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건강연화 5분 자연방치 한 후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mm로 그대로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가 들어가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이렇게 더블로 해서 머리가 많이 사는데 이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에서 빗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빗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요즘은 C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C컬하고 S컬 하면서 그 탑 부분에 볼륨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씩 날려주시고. 건조만 되면 돼요. 그다음에 위로 올렸다 누르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눈치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스커트입니다. 수건 한번 날려주시고요. CS컬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많은 컬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핑카는 첫 뜸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예,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면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자, 완전 건조됐죠?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22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리시면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죠?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네,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로운기가 있어서 피카의 그 덮개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열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로운펌이 22mm가 컬이 걸려요? 하는데 걸려요. 강하게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컬에서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그대로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 툭툭툭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연예인 덮개 접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가려주세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인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건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22mm로 믹스하겠습니다. 수분이 건조됐으면 폴리도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파트, 네, 22mm입니다. 자, 22mm를 그대로, 네, 아이롱하고 빗하고 붙여준 상태에서 얘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톡톡톡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좀 더 코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가려줬죠? 그 다음에 잡으시고 아이롱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가려주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자, 제가 조금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거를 여기 한 번 더 잡을게요. 잡으시고,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려주고 놓으신 다음에,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깊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돼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샴푸하고 타월로 드라이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로 해서 지금 나온 결과치예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예, 펄감도 좋고 예,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해서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해서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바람, 찬바람 네. 이렇게 돌돌돌 말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조금 더 건조가 됩니다.